이번 이야기는 이 두 장의 다른 그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일본의 기업들은 굳이 해외로 나가려 하지 않았지만 90년대 자국 시장이 점점 침체하자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그 중에는 건프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전하긴 했지만 일본과 해외 생산 비율이 1대 1이 될 정도로 건프라는 세계적인 취미가 되었죠. 그 포문을 연 것이 바로 퍼스트 건담 시리즈였습니다. 이 제품은 적의 기체도 제품화한 것이 특징이었는데 그 점이 팬을 모으는데 기여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패키지를 보면 말이죠. 전 이게 떠오릅니다. 이 두 패키지의 차이는 왜 생긴 걸까요?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하나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알릴 때 그 상태로 알릴 수 없다면 그 나라에 맞는 문화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죠. KFC가 삼계탕 버거를 낸다던가 맥도날드가 김치버거를 낸다면 그게 일종의 현지화일 겁니다. 물론 올바른 현지화란 단순히 삼계탕, 김치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보유 브랜드의 장점과 잘 섞어줘야 하지요. 이런 고민은 해외에 진출하는 모든 회사가 다 합니다. 반다이도 그랬죠. 하지만 문제는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80년대는 미국이 일본보다 보수적인 사회였죠. 그리고 유럽은 미국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해외 사업 담당자들은 이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데 애를 먹어야 했지요. 특히 유럽, 양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남은 유럽의 경우 전쟁에 관련된 규제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온갖 규제가 다 널려 있었죠. 건담의 방영이 1979년인데 건프라가 80년이 다 되어서 나온 이유, 그것도 1980년 1월에 방송이 끝났는데 1980년 7월에 나온 이유는 당시 상품 디자이너들이 제품의 기획에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표지는 1980년 7월에 발매된 144분의 1 샤자쿠의 패키지를 복각한 베스트 메카 컬렉션의 표지로 하세가와 마사유키가 직접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 지역에 발매된 건프라의 표지죠. 마치 너 동료가 되라.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너는 알고 있다. 는 듯한 사다지라는 표지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유럽, EU 경제권에서는 아이들 대상의 상품에서는 박스아트에 총화기를 그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는 샤자쿠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발매된 퍼스트 건담도 라이플이 아니라 빔사벨을 들고 있으며 1대100 건캐논은 빔라이플이 사라져서 적막한 표지가 되었습니다. 1대100 샤자쿠는 자쿠 바주카가 사라져버렸죠. 대신 난데없이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샤아가 자쿠로 격투도 하나 봅니다. 개 중에는 격투가 아니라 춤을 추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1대100 자쿠2도 마찬가지가 되어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죠. 1대100 샤아진홍 갤구그는 빔라이플이 사라지고 빔나기나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나요? 갤구그는 무기를 들고 있는데 왜 자쿠는 무기를 들고 있지 않는 걸까요? 이유인즉 자쿠 프라모델엔 상징과 같은 히트호크가 들어있지 않고 별도의 무기 세트로 따로 발매했기 때문입니다. 즉 제품에 안 들어있던 거죠. 만약 저 자쿠가 히트호크를 들고 있었다면 과대 광고로 소송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게 있어 유럽의 법은 한국처럼 말랑말랑하지 않으니까요. 1대100 건담의 경우에는 아예 바주카가 사라지고 빔사벨이 되었죠. 쥐어끼라 그런 것인지 포즈가 애매해서 빔사벨을 들려주기 어색했는지 아예 새로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길 겁니다. 왜 지금은 유럽과 일본의 패키지가 똑같냐? MG, 짐 스나이퍼 같은 제품도 버젓이 팔리지 않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이유는 불명입니다. 은근슬쩍 정책이 바뀌어버렸죠. 하지만 현지 변리사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들은 발언을 바탕으로 추측해보자면 유럽에서 어린이용 상품의 총기를 그리는 것은 안 되지만 이 총기라는 것이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현실의 무기라고 합니다. 즉 반다이는 해외 진출을 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규제가 될지 몰라서 사전에 패키지를 다시 그려서 현지화를 한 것이죠. 하지만 막상 현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보를 모아보니 이 정도까지 규제가 엄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굳이 돈을 들여서 따로 그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흐지부지 된 겁니다. 하지만 이후 반다이, 아니 일본의 여러 기업은 해외 시장에 나가면서 이 이야기는 웃을 정도의 숱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은 이야기가 나올 때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